이번 시간 트리거의 동작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폴리시를 알아봤죠. 폴리시가 뭐였죠? 예, 오토스케일링에 의해서 인스턴스가 증가되고 감소될 때 얼마나 많은 인스턴스가 어떤 방식으로 증가, 감소할 것인가를 지정하는 것이 폴리시였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배울 것은 트리거, 뭐 또는 이벤트라고도 할수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즉, 어떠한 상태에 도달했을 때 오토스케일링이 동작하도록 일종의 프로그래밍을 해놓는 겁니다. 예, 이것을 통해서 오토스케일링의 이진 면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오토스케일링에 참여하고 있는 인스턴스들, 다른 말로는 오토스케일링 그룹에 해당되는 인스턴스들이 CPU 점유율이 평균 80%에 도달한 상태가 5분 동안 지속된다면 어떠한 폴리시를 실행을 시켜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볼 건데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와치라는 겁니다. 클라우드 와치는 이 아마존 웹 서비스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의 현재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도구인데요. 이 도구 안에는 알람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알람 기능이 바로 이벤트, 트리거와 같은 역할을 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스턴스들의 트래픽이나 또는 네트워크 사용량이나 또는 디스크 I/O 발생량이나 또는 CPU 점유율, 메모리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그게 어떠한 조건에 만족되면 폴리시, 오토스케일링 폴리시를 익스큐트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클라우드 와치가 가지고 있고 알람 기능을 통해서 그것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도 클라우드 와치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좀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저는 매니지먼트 콘솔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아마존 웹 서비스 매니지먼트 콘솔 중에서 이 클라우드 와치의 매니지먼트 콘솔로 들어가 보세요. 자, 여기 서비스에서 클라우드 와치라고 되어 있죠? 이걸 클릭합니다. 그럼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는데 거기서 알람이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면 위쪽에 파란색으로 크리에이트 알람이란 버튼이 있을 겁니다. 이걸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죠? 그럼 뷰잉에서 클릭해보면 오토 스케일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보일 건데요. 저기 있네요. Aggregated by Autoscaling Group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클릭하면 여러분이 생성한 오토스케일링에 대한 다양한 매트릭이 나타납니다. 매트릭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CPU 점유율 또는 디스크에서 발생한 I/O 또는 네트워크 사용량과 같은 것들을 매트릭이라고 해요. 자, 그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매트릭,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매트릭은 CPU 사용량이기 때문에 CPU Utilization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요 오토스케일링, My Group이라는 오토스케일링 그룹에 속해 있는 인스턴스들의 CPU 점유율, CPU 사용량에 대한 평균치가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납니다. 현재 60% 정도의 CPU 사용량을 최근에 보였다라는 거죠. 그 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예, 사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이걸 선택하고서 Continue를 누르면 CPU 점유율을 기본으로 해서, 점유율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알람을 만들 수 있는 화면입니다. 자, 저는 여기다가 My Group CPU Utilization 그리고 High 이렇게 하겠습니다. 즉 CPU 점유율이 높을 때 알람을 주는 내용을 만들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Define Alarm Threshold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Threshold는 임계점이란 뜻입니다. 알람이 발생하는 임계점, 알람이 언제 발생할 것이냐라는 건데요.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은 이 알람이 CPU 점유율이 어떤 상태에 도달하면 알람이 경보가 울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 CPU utilization is 이렇게 꺽쇠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CPU utilization이
몇 퍼센트보다 더 많다면이 되는 거죠. 많거나 같으면. 자, 저는 여기서 80%를 지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그래프가 뜨는데요. 밑에 있는 것은 이 평균 점유율, 현재 점유율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제가 설정한 80%가 이 정도 선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이 80%, CPU 점유율이 80%보다 더 높은 상태가 5분간 지속된다면 이란 뜻입니다. 그럼 여기서 Continue 누르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죠? 여기 When Alarm State Is에서 클릭해보면 OK 뭐 이렇게 되죠? 자, 이제 밑에 있는 Insufficient Data라고 하는 것은 아직 데이터를 충분히 수집하지 못했다는 뜻이고요. OK는 문제가 없다. 알람은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우린 알람을 지정을 하면 되고요. Take Action은 자 Send Not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이메일이나 SMS나 이런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현재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기능이고요. Auto Scaling Policy는 이 알람이 발생했을 때 저 경보가 발생했을 때 Auto Scaling Policy가 동작하도록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Action Detail에서 My Group을 선택하면 My Group이라고 하는 Auto Scaling 그룹을 지정을 한 것이고요. Policy를 열어보면 더블 그룹 사이즈, 또 리듀스 그룹 사이즈라고 해서 제가 만든 폴리시가 두 개 다 출력이 되고 있죠. 이 중에서 자 CPU 점유율이 높은 경우에는 EC2 인스턴스를 계속 추가해줘야겠죠. 그럼 더블 그룹 사이즈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Add Action을 하면 예 알람에 따라서 어떤 일을 알람이 경보가 발생하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한 거고요. 만약에 이메일로 받고 싶으시면 자 여기서 Send Notification을 해서 Create a New Topic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토픽을 생성을 하셔서 그쪽으로 이메일이 발송되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Continue를 눌러서 나머지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Create Alarm을 누르면 알람이 이제 생성이 되고요. 리프레시 버튼을 누르시면 우리가 생성한 알람이 곧 뜨게 됩니다. 자, 여기 올 알람을 선택해야겠네요.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제가 생성한 마이그룹 언더바 CPU 언더바 유틸라이제이션 언더바 하이라고 하는 알람이 생성이 됐고 OK라는 것은 현재 CPU 점유율이 50%에 도달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CPU 점유율이 50%, 80% 이상 인 경우에 인프라를 자동으로 스케일업 한다라고 하는 스케일 아웃이죠. 스케일업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번에는 스케일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알람 버튼을 누르고 자, 그러면 빨리 할게요.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선택한 다음에 CPU 유틸라이제이션을 선택하고 여기서 마이 그룹 CPU 유틸라이제이션 low라고 하고 자 이번에는 꺽쇠를 반대쪽을 바라보게 해서 20% 이하인 상태가 5분 이상 지속된다면 예, 그러면 알람이 발생되고 그리고 오토스케일링 폴리시에서 마이그룹의 Reduce Group Size가 동작한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Continue 누르면 됩니다. 자, 그리고 Create Alarm Close 이러면 알람이 두 개가 지금 발생했고 현재 CPU 점유율이 이미 20% 이하인 상태이기 때문에 알람이 동작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인스턴스가 총 한 개가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제가 예. 왜냐하면 Min Size 오토스케일링 그룹의 민 사이즈가 1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알람이 동작하더라도 이미 최저치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인스턴스가 삭제되진 않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알람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우리가 알람을 만들고 이게 실제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뭔가 시스템에다 부하를 줘봐야겠죠? 그래서 NHN이 만든 부하 발생 도구인 ngrinder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든 EC2 인스턴스 오토스케일링 그룹에 일부러 부하를 가해서 이것이 부하에 따라서 실제로 스케일업을 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